그래, 빨리 먹어. 아롱아, 오늘 여기 지금 비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른 시간에 왔는데, 아롱이가 밥을 먹고 지금, 비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 아롱아, 이리 와. 어서. 제가 오늘 일찍 조금 일이 있었어요. 삼세기 하고는 여기 밥 먹고 둘이 얌전히 있거든요. 제가 얌전히 있죠. 엄청 어두워요, 여기 지금. 얌전히 있는데, 아롱이가 지금, 아롱이하고 용감이가 저기 우산 속에 조금 있으면 좋으려나. 용감아, 용감, 이리 와. 용감아, 여기 밥 먹어. 지금 여기 다른 밥 먹었거든. 용감아. 잘 오는지, 아이들이. 용감아. 네가 용감아. 저 가서 밥 먹어. 어? 이게 아침인데. 용감아, 어서. 저리 가라. 어두워요.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어두워서 아이들이 비 오는 날에는 어서 저리 가. 역시 아롱이는 일주일째 지금 보이지를 않거든요. 여기 지금 아이들. 아롱이는 먹다가 저기로 피울 거예요. 지금 엄청 어두워요. 어둡고 여기 어수선해요. 비 오는 날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기 빨리 챙겨주고 제가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어? 아이들이 다 모이지를 못해요. 제가 아롱, 아롱이라 자꾸 아롱이라. 다롱, 비 오는데 안에 여기 들어가. 왜 거기 있어? 어? 우산을 뺄진 않는데도 저래요. 다롱,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불쌍해요. 다롱아, 그래, 비 오는데, 오냐, 그래, 어서 저기 가서, 우산 속에 있어, 비 맞지 말고. 용감이도 저 아이들이 갇힌 공간을 무서워해요. 용감이도 지금 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용감아, 어서. 사람을 엄청 겁을 내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해코짐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도 요즘은. 어서 용감아, 저리로 가라.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밥은 먹어도 경계를 엄청 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고요. 하늘아, 제가 이거 지금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오긴 왔거든요. 일 때문에 일을 오늘 일을 제가 조금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니까 여기가 더 어두워요. 더 어둡고. 왜? 하늘아? 하늘아, 하늘이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그래, 하늘아. 그래.
그래. 하늘아 밥 먹자 밥. 하늘아. 하늘 이리 가자. 그래 어서 가자. 이리 와. 빨리 와. 하늘이 가서 밥 먹자. 그래 이리 와. 아이들이 비가 와도 배가 고프니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서 이리 와. 하늘이 가자. 우리 가자 가자. 우리 하늘이 가자. 아유 하늘아 빨리 와. 하늘이는 제가 오면 너무 좋았어. 꼬리를 바짝 올려. 하늘 이리 와. 숨 쉬지 좀 바쁩니다. 제가 하늘아 하늘이가 그래 여기 아이들 생각하면 비가 와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애옹 애옹 한 소리 들리죠. 아침이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다들 밥을 먹으려고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너무 어두워요. 서서히 조금 밝아지는데 그래도 삼색이 하고 시즌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나마 써봐요. 우리는 그나마 항상 여기 있으니까 하늘이 하늘이죠. 비가 왔어. 아롱이는 눈이 안 보입니다. 아롱이는 안 보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아이들을 챙겨줘야 되거든요. 요즘 제가 조금 모든 이게 자신도 없고 의욕이 없어요. 하늘아 용감히 여기 있어. 용감아 비 맞고 왜 그러고 있니? 어허? 용감아 안아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야 하늘아 야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아우 엎어지겠어. 용감아 비 오는데 왜 그러고 있니? 어? 용감 이리 들어와. 이상하게 용감이 하늘이를 예의주시하고 그래요. 이리 와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왜? 하늘이 고기 굽고 비가 오면 아이들이 요즘 용감이도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통통했는데 아롱이가 없고부터 용감이가 아무래도 이래 어민데 자식이 여기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나요. 용감아 비 빨리 피해라. 오늘도 여기서 지금 영상을 종료하고 지금 여기 아이들 찾았어. 제가 주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가야 되거든요. 일찍도 여기 빨리 수습하고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엄청 어두워요. 제가 여기 6시 몇 분 돼서 왔거든요. 아이들 챙기고 이래. 여기 일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 제가
아, 목도 가고 몸이 엄청 지금 안 좋아요. 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랬는가. 제가 몸이 요즘은 많이 이래 안 따라줘요. 다들 오늘도 이래. 오늘 수요일이네요. 날짜는 하루하루 정말 잘 가요. 오늘은 종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날씨만큼 제 마음도 엄청 우울합니다. 다들 항상 이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